여행 가방을 의자 삼거나 아예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기도 합니다. 호남 KTX 개통 이후 한 달, 광주 송정역 대합실 풍경입니다.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이용객은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는데 대합실은 비좁다 보니 콩나물 시루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2년 가까이 흐른 지금, 이번에는 SRT 개통 한 달을 맞아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. 대기 의자를 늘리고 4억 원을 들여 지은 홍보관도 없애고 사무실 등도 4층으로 이전하는 등 땜질 공사는 계속됐습니다. 그게 이제 좀 일찍 수요가 좀 많이 좀 그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잡힌 경향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뭐 증축도 하고. 그럼에도 편의시설은 여전히 5개, 화장실도 역사 안팎에 한 개씩뿐입니다. 무엇보다 역사 면적이 하루 이용객이 30분의 1 수준인 공주역과 비슷하고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. 당연히 송정 역사는 비좁을 수밖에 없습니다. 처음부터 사실은 광주 송정역 복합 환승센터가 이미 개통이 되고 또 확충이 되었으면 대부분 해결될 문제인데 과수한 수요 추정이나 혹은 주차시설과 대합실의 부족 문제가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고요. 3년째 답보 상태인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완공은 빨라야 3년이라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